야, 하늘에서 상이 떨어져야지 왜 벌이 떨어지냐? 하늘에서 천벌이 떨어질 것이. 아니, 천벌은 너가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받아요? 내방 컸어? 이거 봐. 어휴, 저 이제 방판 귀찮아? 내가 팔게. 들어와. 아, 벌써 다 봤어? 응. 빠르네. 뭘또 그렇게 짭짤하게 먹어대? 맛있게. 건강에 좋은 상추. 상추? 고기 먹고 나오는 상추 같은데. 야, 미쳤어? 제가 뭘요? 아, 뭐가 좋을까? 옵션. 아, 잠깐만. 금시 부자기 강 안정된 부자기 빠른 이동 야만인 동양호 왜? 저기 갑자기 왜 터전을 바꿔요? 내가 그 꼬라지를 볼 거면 내가 몽골을 너무하시네. 나서마 다시 하자. 왜? 말해봐. 다시 해. 왜? 말해봐. 다시 해. 이유는 알고 말하자. 산에 강이 있는 타일이 옆에 있었는데 못 보고 내비해 버렸어. 이상한 데다 갖다 박았구나? 갑자기 막 머리가 아파. 좋아. 방 갔어? 봤어. 잘했다. 아, 갑자기 저 화가 나는데. 뭐야, 이놈 누구야? 일본 낫겠다. 아닌가? 아니다. 일본 말고 중국어로 중국어로 됐어. 뭐 중국 어딨어? 죽장 어딨어? 여깄다. 아, 우리 측천모님도 한 손가락 하셨지. 정적을 젓갈로 담아 드셨던 것 같은데, 이분. 맞나? 이분도 한 손가락 하시지. 뭐야? 에휴, 아까 그 세팅 맞아? 이상한데? 왜 아까랑 똑같대? 아니, 전혀 달라서 수막이 없는데? 땅이 애매하네요. 나 만족하다고. 와, 땅 진짜 개 조졌다. 야, 수비하기 최고인데, 이러면? 만족스럽고. 잔이었네. 와. 다시 해! 땅이 뭔가, 야, 방어하기 너무 좋은데? 근데 점수는 뭐가 나보다 높지?
와, 방어하기 너무 좋다. 나섬이 너무 겁났는데, 이러면은 해볼만 하지. 근데, 야, 아! 다시 해. 아, 만났네. 다시 해. 왜? 아, 아, 이은사촌 좋잖아. 미친놈아, 30분 만에 게임이 끝나는 건 아니지. 아니, 뭐, 30분 만에 끝나. 지랄봐, 너 30분 만에 끝낼 거잖아. 씨발, 아니, 연도병 나오기 전에 끝내긴 해. 그래, 그래. 씨발. 니트 아니, 쿠리는 연도병 나오기 전에 죽이고. 끝내야지. 어? 아니, 연도병 나오면 니가 날칠 거. 뭘 개소리입니까? 야, 미쳤네, 너. 포트션 뭐? 덕도 갖고 있어? 어? 포트션 덕도 갖고 있어? 도라이 아니야, 이거? 아니, 여기 지금 자연경관인데 주위에 쫙 깔려 있어. 쫙 깔려 그래? 있다고? 하자. 응, 두개더 있어. 미쳤다. 다시 하자. 그리고 나 소금이야. 아, 소금이면 별 상관 없을. 소금이 아니어도 애초에 그거 하니까. 아, 다시 하면 되잖아. 자, 너무 또. 일단 봤어. 들어와. 이몸 등장. 하, 아니 옆에 좀 귀여우지 마라, 소마. 아니 진짜 씨발, 왜 맨날 옆에 귀여워가지고 그러냐? 야, 왜 자꾸 옆에 오는데? 아, 진짜 딱 진짜 걔 마음에 들었었는데, 진짜 아, 화난다. 어디서 준 거야? 준 거야 이거. 교전. 야, 사막, 사막. 사막으로 만들어줘. 사막? 네, 고마워요. 물 지형 건조하면 너도 강이 없을 텐데 괜찮겠니? 네가 원하는 대로 맞춰준 건데. 아니, 물 지형은 건조하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너 사막 그거 강 없으면은 너또 다시 해야 할 거잖아. 아니야, 오아시스 있어, 괜찮아. 족같네. 족같네. 뭔데 오아시스가 있어? 어? 보인마? 정작 나는 평지네, 사막 맵을 했는데. 김씨, 살살합시다. 응? 참 안타까운. 살살하자고. 내가 뭐콜 넣는 게 되나? 어르신 살살해 주십시오.
식스 다음 DLC 안 나오냐? 장사 접었나? 텀이 지금 너무 좋은데? 아씨, 와 미쳤다. 내 꼰대 저거. 아, 개새끼. 아, 저것도 내 꼰대, 씨발. 앞에서 갑자기 정찰병이 군주가 되네. 됐다. 북경이 굶주리고 있네. 어! 미쳤다. 인구 4 됐는데 굶주려가지고 인구 3 됐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미쳤나봐. 어, 헐. 진짜. 야만인이 존나게 창궐 했는데 그 유적지에서 병력 업그레이드 떠가지고 막아내고 있어. 역겹네. 갓갓 창병맨 개빡치네. 어? 아... 아니 불악이 왜 저기서 또 생겨. 하나 치니까 하나 더 생기네. 풍선이요? 축하합니다. 원 플러스 원. 하나 막으니까 하나가 튀어나오네. 와, 도시를 피네. 개쩐다. 아, 씨, 미쳐.
거기서 불확이 튀어나온다고 또? 하나 주니까 또 생겼어. 축하 축하. 2배 이벤트 당첨. 아유 좋겠네. 그 뭐야 최소한 그건 생겼을 거. 아. 아니다. 상황이 쉽지가 않네. 아하 쉽지가 않네 상황이. 박아놓고 도시 하나가 사라진, 아니 나라 하나가 사라진 것 같은데 내 착각인가? 마사마? 응? 설마 또?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진짜, 왜 안 믿냐? 진짜 아니어야 돼. 나 지금 울고 싶으니까. 아니라고 임마. 진짜 아니어야 돼 너가. 나 지금 오줌 지릴 것 같거든? 팬티 인증하면은 봐주냐? 아니라고요. 아 잘못했어. 대준아 정신 차려야지. 아니야. 정신 차려. 와. 아, 내가 잘못했다.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잠깐만. 야, 싸대봐. 태피나, 정신 차려, 정신. 나서 말해야 안 그래 해야지. 아 개싸대봐 뭐하는 짓이야. 아 화가 나네. 그러네. 아 다행이다. 태준이가 사프랄까 봐 헤드셋 꼈어. 아니 야 씨발 너는 헤드셋 껴야 될 때는 안 끼고. 아 나 참 어이가 없네. 아 어떡하지.
네. 그렇지, 이건 내 거지. 누가 뭐래도 내 거지. 아, 미쳤다. 야, 네, 말씀하세요. 손 넘지 마라. 손? 경고합니다. 아, 나네! 이러고 나가게? 웃기지 말고 손 넘지 마십시오. 에? 빨리 권하세요. 넘지 마라. 야만이 존나 많네, 미치.
아 졸라 짱나네 진짜 씨발 돼지야? 다 쳐먹고 왜 설마 아씨 안 해. 응, 왜? 씨발. 내가 손 넘지 말아 했지. 아, 너무한 거 아니냐? 아이, 미친. 아, 징기스칸 개 씨발 새끼. 니가 그걸 먹으면 내가 뭘 하겠어요. 아 진짜 너무하잖아. 아 씨발 전쟁 걸렸어. 먹자마자 얼굴 끓었나? 지금 아 빨간 줄이 그어져 있네. 나 같아도 화가 많이 나긴 할 거예요. 확실히 저도 지금 화가 나고 있거든요. 라금 씨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어? 아 이게 어그를 먹네. 얘만 충치 봐라 이렇게.
요즘 이상한 애들이 많았구나. 너 말하는 거야? 이상한 애? 아, 아, 진짜 다 가지고 가네. 진짜 거지 같은 게임. 아, 나름 열심히 빨리 핀다고 폈는데도 투시티가 한 개. 아, 맞다. 응, 태진아 반가워. 뭐야, 왜 날 발견해? 뭐야, 나 손님도 당장 여기가. 뭐야, 그럼 너 스쿠터이랑 지금 전쟁 중인 거야? 아이고. 아니야, 지금 평화협정 했어. 그거 참 유감스러운 소식이군요. 쳐들어온 애들 때려 죽이니까 평화협정 하더라고. 근데 또 쳐들어올 것 같아. 벌써 많이 모였네. 뭐지? 멀티 필 데가 없네, 씨발. 파이팅 하시고. 이러면 투코어가 돼버리나? 빌드가? 쌍둥알 빌드.
오라클 공중정원 아르테미스 사원 페트라, 너는 씨발 양심이란 게 없냐? 당신의 양심 어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 아니 너는 좀... 야 심하다. 응? 아 진짜 너무하네. 넌 좀 심하네. 어떡하냐 너는. 아니 불확 생기는 거 씨발. 아, 먹고 싶었는데. 내 거라니까. 야, 땅 좋네. 방어하기 좋아.
사는 게 없네. 아이씨, 그거 벌써 뺏겼네. 칼같이 뺏겨. 좋은 거 맞네. 컷박스로 불었습니다. 이게 뭐야, 쟤까지 공사하니 너는. 참. 언제까지 검사할 거냐? 으쓱. 와, 야만이 돌겠다. 야만인이 왜 야만인가 했던 나 야마돌게 해서 그런가 싶기도 해. 라이브가 와, 러시아 소금이네. 마다 러시아. 우와, 지금 이 타이밍에 소금 다섯 개라는 건 우와. 누가 보면 아라비아는 줄 알았지. 사치 개많네. 좋겠다. 개같이 야만이들. 야, 글씨도 많고 멋있습니다. 이야, 도시가 많이 멋있습니다.
진짜 쟁일 건설하네. 쟁일. 나요? 응? 아니 탈개발 말이야. 아 통건설이 원래 그렇지. 아 진짜 야발이 진짜 씨발. 아 잠깐만 교로 약탈당했어. 아 잠깐만요. 랜드마크? 건설? 아 이건 아니야. 아 잠깐만 나 혈압. 아 이거 아니야. 제발 제발 손 좀 지켜라 이렇게. 제가 머리가 아프네. 랜드마크 건설입니다. 아, 아, 태준이 정찰병 전망대에서 수도 보고 우리가 공짜 좋네. 공짜 좋아요 그냥. 아! 아니 씨발 왜 안 눌렀는데. 아 되네. 아 아이씨발 캡콘이 어떡해. 이렇게 좋아하는데. 게임 참 졸라게 잘 만들었네.
아, 진짜 못 해먹겠네. 별로 할 게 없으신가 봐요. 와, 씨발. 전쟁이 난 게 없는데 전쟁통이야 나라 안 팠기. 야만인이 말아도 너무너무 많다. 기어이 그걸 또 참 무슨이. 나사막 광력 얼마야? 광력? 아 나 씨발 새끼 아람브라 저거. 그래서 얼마라고? 강력 111. 나 안 할래. 왜? 아니, 몇인데? 씨발 31이요. 31? 씨발 김나섬 해감 시키는데 나만 졸라 해감돼 있네. 아니 나 잠깐만 31? 뭐 했는데? 지금 야만이 때문에 지금 땅이 지금 씨발 도서관 나 못 올렸어? 그 정도면 도서관 못 올리는 수치인데? 도서관 갔어. 인구가 몇인데? 인구? 8이랑 3. 아니 내가 지금 막 그 뭐냐 대학이랑 옥스퍼드 다 같이 올려가지고 높긴 하거든? 그렇군요. 오. 족같아서 이교도 개종한다. 이교도 개종한다. 씨발 가자. 씨발 화가 나 많이 났거든. 다 씨발 개종하러 갈 거야 개새끼들아. 가자. 태준이가 노리는 건 사라진 종교. 어 잠깐만 뭐야 뭐야 이 새끼 또 왜 나한테 시비고. 개같은 야만이 새끼들아 다 따라와 씨발. 뭐지 얘는 왜 나한테 시비지? 어? 야바지 개새끼들아 다 튀어나와. 어? 수고타 이게 미쳤네. 미쳤으니까 진채물 받으십시오 형님.
아니 짱센 분이 나한테 전쟁을 하려고 국경선에 배치가 되길래. 국경선 배치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야지. 그럴싸하고. 야만이 새끼를 다 노예로 팔아서 골드로 다 치환하는 중. 야만병은 팔 수가 없네. 그러면 너는 우리 병사가 돼야겠다. 그거 주위에 야만이 많으면 전쟁 하나 걸어놓고 갖다 박으면서 약탈하면 돼. 진짜 악마 같은. 역시 계속 그 공수해놓고 그 야만인 프락 옆에 붙이지 말고 살짝 띄어서 유인하는 거 있지. 그게 민간인 판정이어서 애들이 달라붙거든. 언덕이 잘 보이는 곳에, 아 언덕이래, 평지 잘 보이는 곳에 홀드해놓으면은 와서 막 그 파리 초파리 트랩처럼 막 달라붙어. 악마의 지혜 지렸다. 초파리처럼 막 달라붙거든. 그때 이제 그 모아가지고 하나 전쟁 걸어가지고 계속 갖다 박으면 돼. 악마의 지혜. 그거 한때 잘 써먹었었잖아 너랑 할 때. 역겨운 새끼. 그걸로 전쟁하고 막. 새끼. 다시 생각하니까 빡치네. 뭐요? 와, 공짜 기마병, 개꿀. 와, 기마병 18골드, 꿀맛. 개새끼들. 타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씨발. 아 맞다. 어떤 애가 컨셉 게임으로 그 독일 야만인 그 뭐였더라? 포박하던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도시 안 짓고 야만인 그 자체가 돼서 쪽 그 신난이도는 아닌데 전쟁하는 것도 있더라. 독일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 때려 죽이더라고. 고이면 뭘 못해? 뭐 이런 느낌이야. 이제 하다하다 배 두들겨?
원숭이처럼? 원숭이? 아니 지금 침팬지로 업그레이드 해줄까? 원숭이라 우와. 아니 또 한 턴 남았는데 지랄하고 있네 진짜. 야 오늘 나섬이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구만. 와 멋있다 나섬이. 르네상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광력 얼마야? 아까보다 조금 올라서 124. 나 안 해. 왜? 울지 말고 말 좀 해봐. 돈이 없어서 광력이 26이야. 잠깐만 26? 인구 몇이야 수도? 지금 수도 인구 10. 내 세 번째 도시 이런 느낌인걸? 네 토목공사는 흥하기도 하지만 망하기도 해. 아 야 선 넘지 말아서 마. 선은 지켜야지 아무리 그래도. 선이 보인다. 소소소소소. 개빡치네 씨발. 미쳐. 나나야. 진짜 미쳐가지고 진짜. 어? 어? 세준이가 힘을 차렸다. 준태준이가 기운을 차렸어요. 아, 좋댔다.
이분 나한테 이가는가 본데. 왜 일을 갈지 일을 다 뽑아버리고 싶네. 오바나 피리를 불어라. 또또또. 경찰이 힘들다. 야만이 너무 부흥인데. 야만이 너무 과하게 부응해서 나도 아 누가 스킬을 훔쳐갔다네. 교리를 내가 씨발 이걸 가게 됐잖아. 아 오랜만에 교리 찍었는데 씨발 이게 뭐라. 아 왜 존망하나 했더니 선신왕 같구나. 아니 누가 선신왕 가래 오랜만에. 그 테크닉 없으면 존망한다니까 그렇게. 아 테크닉이 문제가 아니라 야만인이 존나 날 두들겨 팼다고. 선신왕 가고 야만인에 미친듯이 그러면은 그걸로 쳐들어갔어야지. 애들 그렇게 안 세던데. 해약 올려? 쳐들어가 그러면 애들 뒤집어 엎어. 뒤집어 엎으면은 역전할 수 있어. 그 뒤집어 엎을 병력을 유지할 돈이 없어. 야 아끼지 말고 그냥 계속 갖다 박는 거야 그럴 땐. 너 뭐하냐? 응? 뭐하냐고. 야 뭐냐? 내가 선 넘지 말했지. 내가 선 넘지 말했지. 요즘에 트위치에 투네이션 이러면서 또 새로운 돈의 개념이 생겼더라. 네. 그거는 뭐 트위치가 하는 거야? 아니면은 새로운 제2의 업체인 거야? 그게 얘기가 또 복잡하고 지저분하더라고. 뭐냐 하면은 잠깐만. 일단은 그게 뭐냐면은 투입처럼 서드 파티인 거예요. 서드 파티가 뭔데? 그러니까 제3자가 이제 협력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또 웃긴 게 마리텔이 트위치를 통해서 그거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제 그 막 그 공개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그게 된 거지 이제. 트위치에서 투입만을 쓰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투입이 어떻게 생겼냐 하니 이제 트위치가 초창기 있었을 때 존나 뭐 어떻게 없었잖아. 아프리카 대항을 할 수가 없었잖아. 아프리카 존나 별풍선 뿅뿅뿅 거리고 있을 때 트위치 뭐 투입 이런 게 없어가지고
존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초창기에 이제 트위치한테 돈 받고 이제 여기로 이제 이적을 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야 이거 씨발 이래가지고는 뭐 할 수가 없다 뭔가 이제 만들어야 한다 해가지고 이제 투입하고 투네이션이 생겼거든. 근데 이번에 트위치 사건이 터졌잖아. 그 자기 아니 중국 개그럼쳐 갔네 씨발 새끼. 말해 말해. 잠깐만 뭐라고? 말해 말해 말해. 저기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훔친 게 아니거든요. 이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 정말. 하여튼 그 막 밀어주기 이런 거 있었잖아 뜨뜨뜨처럼. 근데 이제 이거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투입 밀어주기가 있었던 거지 투네이션을 존나 그거 하고. 근데 그 기업에서 이렇게 하나만 밀어주고 하는 거는 공정거래법 위반이거든. 근데 이제 그 누가 방송에서 물어본 거지 이거 투입 이거 전에 투네이션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썼는데 투네이션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써도 되죠? 네, 확인했는데 이걸 안 써도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제대로 걸리게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쓰지 마라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투네이션을 다시 쓰게 된 거예요. 말 존나 내가 더럽게 못하네. 머리가 좀 아파. 그러니까 한 군데 몰아주기 해야 되는데 법에 걸려서 차마 말리진 못하고 근데 저기 수수료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좋은 기능이 많아서 요즘 다시 뜬다는 소리죠? 글쎄요 투네이션이 더 좋은 투네이션이 수수료가 없대. 그래? 요즘에 그 도는 거 그 BJ래 스트리머한테 100% 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러면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그러게 개쩐다. 투네이션은 그것도 없잖아. 그 투네이션 프로 후원하기가 10%였나 하여튼 그 때가잖아. 트위치 할 때 비트 아니 근데 나는 트위치 보면서 제일 이상한 후원하는 개념이 세 가지나 되니까 뭐 하는 새끼들인가 했거든. 비트 후원하기 뭐 이런 식으로 다 여러 가지 종류니까. 근데 뭐 비트는 트위치 자체가 투입은 코리안 방식인 거죠. 한번 때 그 말풍선 떠다니는 거 그 뭐냐 TV 풀이었나? 그거 거더라. 그거 완전 똑같더라 진짜로. 그 미니 돈에 이러면서 하면서 그 지나가. 그 뭐였지? 그 일본의 그 무슨 동화 있잖아. 그거 느낌. 구름인가 그 우리나라 구름 모시기도 있었잖아. 그거 느낌 나더라. 그래. 아우 전망 좋은 데서 잘 보고 있었는데 왜 쫓아내십니까? 자고 그러면 쫓아낸다. 응? 여긴 너 링으로 살 수 없는데 너 어떻게 쫓아내게? 아 자꾸 애들이 기술 훔쳐가. 경찰서부터 올려야 되겠어. 아 그러지 마라. 아 그러지 마라. 한도는 훔쳐가는 게 아니네. 아 그거 하지 마라. 야 하지 말라고 미친 새끼야. 아니 왜 욕질인데 갑자기. 아 개빡치네 씨발. 이집트야 불가사를 뭐 이렇게 쳐가는 거야. 비슷한 느낌이잖아. 아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 미친놈. 힘줘서 싸는 거 봐. 어 교육록 약탈당아 진짜.
아, 나서 맞아. 적당히 해. 왜? 대법원산 아니지만. 야. 어? 적당히 꺼내봐라. 아니, 너가 선을 안 지키는데 내가 선을 지킬 이유가 있을까? 적당히 꺼내봐라. 나서마, 적당히 해라, 적당히. 왜? 선을 모르나? 으이? 아씨. 만국 팔라네. 만국 좋아요. 야만병 이제 5골드 준다. 자 그러면은 너네 탐내? 어? 탐내요? 뭐라고? 파는 거? 아니면 얼마? 야만병. 그러니까 야만병 팔면 5골드 준다고? 네네. 오. 20년 안에 이제 하다하다.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네, 우리 사람들 괴롭혔으니 몸으로 갚아야지. 아, 잘못 눌렀다. 시대. 어, 야, 김어병도 있네. 땡강. 말고기 옴뇸뇸. 중국이 상당히 외곽에 있네. 꼬나보지 마 임마. 와, 무적선지자. 야만인 부락 평탄화 시켜버리네. 아. 누군가 기술 훔쳐갔습니다. 뭐 승진한 거 보니까 하나 잡아 죽인 거 같은데. 아 진짜 왜 나만 자꾸 그래. 아 진짜. 아, 넌... 또 너냐? 아 진짜 너무하네. 나만 가지고. 아니, 그래? 또 잡아 죽은 게 너야? 아씨. 나한테 뭐 원한 있어? 잡아 죽인 게 태준이었구나. 나한테만 그래? 왜구랩? 나한테만 왜구랩?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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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혼나고 싶은 거는 다른 사람인 거. 혼내주게? 거리를 재보자. 모스크바 다음이 너냐? 메시지 전송에 실패했습니다. 야,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몰라? 빠바바.
진짜 화가 난다, 화가 나. 산업시대? 아노에? 아노? 아노야 벌써 아노? 아노하러 갔습니다 전. 아 너무하네. 저는 아노하러 갑니다. 난 더길드 2 르네상스 찍고 있는데 너희 씨발 아노 1800 찍어? 아 참나. 이 너무하네. 선을 넘었다. 아, 아. 이 씨발 이런 게 있었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대한민국. 나 이제 기사도 찍었다. 응? 우리 이제 기사도 찍었네. 찍은 게 아니라 훔쳐간 거 아니야? 찍은 거야, 씨새끼야. 잠깐만에 뒤졌잖아, 씨발. 지가 잡아 죽여놓고서 그딴 소리가 나와? 잡아 찢어 죽였다. 잔인한 새끼. 넌 정말 잔인한 새끼야. 기술교류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지? 근데 잡지를 못하네. 소속 국가까지 다 뜨는데 잡아 죽이지 못. 그럼 쳐들어 가. 나 빼고. 아. 야, 작작 지어. 나 뭐 지었나 방금? 너 씨발 방금 지었잖아. 그거 타지마을. 아, 아니 뭐나 많이 막 두 군데에서 찍어놔가지고 헷갈렸어 좀. 두 군데에서 먹어? 시발? 응. 부심도 망치가 좀 돼서. 와, 지렸다리. 부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옆에 하나 끼고 있어 호수를. 역겹군. 빅토리아 호수. 역겹군. 야, 러시아 존나 세다. 러시아가 존나 쓰면 안 되는데. 그건 좀. 이럴 줄 알았으면 관료지 안 갈 걸. 좋댔네. 좋겠네. 아니 나한테 종교 테러 하네 이 새끼들. 아니 저, 하나만 믿게 해줘. 뭘 믿어도 상관없으니까. 왜 이렇게 넘나들어. 하나만 믿자 우리. 다신조 좋다. 훌륭하네. 그래 하나만 믿으면 섭하지. 고루고루 믿어야지요. 아 뭐야 이슬람 믿네. 예, 아 이슬람이 아니라 성도교구나. 계속 바뀌어. 방금은 선지자 테러 당했어. 아 테러라기보다 방문 오셨어. 선지자 방문 오셨습니다.
와, 종교 존나 개쩐이다도. 시골대. 아, 그만 좀 사. 전망 좋은 데가 없어요, 이제 더. 응? 전망 좋은 데가 없다고 작작 사. 아니, 알아서 퍼지는 거야. 어, 존나 짱나네. 좀 관리해, 임마. 어, 네, 네. 오, 진짜. 적당히 불러. 리가, 리가. 리가가 도시가 탐나네. 야만 이 새끼. 리가 리가. 아, 선생님, 제발. 왜 또 잡아 죽었냐?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네? 김간,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좀. 적당히 몰라? 어? 어, 제발. 적당히 해. 존나 화날라니까. 어, 무서우니까 경찰서 지어야 되겠다. 아, 나네. 응. 나네. 울지 말고, 울지 말고, 태준아. 씨발, 기쁨이 가득한 목소리네, 촉박치게. 울지 말고 말해봐. 좋아? 날 좀 더 기뻐하게 해줘. 아, 씨발, 배알이 뒤틀려. 날 좀 더 기쁘게 해줘. 아니, 씨발, 불안. 어? 또 진급했다고? 띠용. 뭘 셉인 거지? 아, 나도 훔치고 싶다. 나도 훔치고 싶다. 바바 예뚜 예뚜 리에민군 예뚜 예뚜 아미나 바바 예뚜 예뚜 리에 바바 예뚜 예뚜 바바 날 봐봐. 뭐 이쁘다고 널 봅니까? 오오오. 아, 그만 좀. 땅 사십쇼. 적당히 해, 임마. 또 종교가 바뀌었네. 야, 거기 참. 그쪽 동네 사람들 참 대단해.
종교가 너무 휙휙 바뀌는데? 그쪽 동네 사람들 참 대단해. 아, 훔칠 게 없다잖아, 태준아. 자, 보자. 태준이 강력이 92. 90인데, 북경, 상하이. 이제 100 좀 넘었겠다. 나 안 해. 아니, 100 좀 넘었겠다고. 방송 안 봐도 알겠네. 나 안 해. 아니, 그냥 각이 잡히네. 나 안 해. 현대? 아, 라디오 찍었어. 현대? 라디오 찍었지요. 나 안 해. 야, 뭐냐? 우는 게 문제겠냐, 씨발? 야, 뭐냐고. 우는 게 문제겠냐고, 씨발, 탱아. 야, 우냐고. 이놈? 나 안 해. 지지? 지지? 저 봐봐. 나놈이 한국 불려왔는데 씨발 컴퓨터가 피시토리 하질 않나 씨발. 태준이 지지? 아이 더러운 놈. 에이그 좆같네. 그래, 심보를 곱게 써야지. 하다가 컴퓨터한테 X를 쳐맞고. 어? 컴퓨터한테 정도나 쳐맞고. 어? 나한테 쳐들어오다 역풍이나 맞고. 엄마, 엄마, 김나섭이나 괴롭혀요. 아니, 또 한 번 말하지만 니네 어머니면은 더 괴롭히라고 할 거라니까. 혼나고 싶어? 아니, 너희 어머님이시면은 더 괴롭히라고 그러실 뿐이야. 혼나고 싶냐고, 나섭아. 밥도 안 먹어먹게. 뭐가비 불지르러 온다며, 십세야. 십세기야, 야. 뭐? 네가 할 소리야? 그거. 어? 아니, 버려두고 휙 사라진 새끼가? 헐, 미친놈이 어차피 올 생각 저것도 없었으면, 너? 아니, 어처구니 없이, 씨발. 생각할수록 빡치네. 나 삐졌어. 독립적인 고양이가 알아서 해. 아유. 야, 그리고 나 그때 다시 돌아갔잖아, 새끼야. 미친. 돌아갔으니까 쌤쌤이 쳐. 아씨. 돌아갔으니까 쌤쌤이 쳐, 새끼야. 안 돌아갔으면 할 말 없는데 돌아갔잖아. 쌤쌤이 치는 김에 좀 봐주고 싶, 새끼야. 엄마, 나범이가 나 괴롭혀요. 아, 개화나네. 좆밥 새끼. 종교도 없는 새끼가 까불어, 씨발. 저는 종교 같은 걸 의지하지 않는 가난 국민들을 키워낸 겁니다. 응? 종교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 과학을 탐구하고, 어? 이렇게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게 된 거죠. 와가 나빠, 씨발. 아, 나서마.
섬 존만하게 해서 기함 야 기함 달라니까 할 게 없어. 아니 나이도 존나 높여놨을 때 할 게 없어가지고 기함이 필요하다고 모험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좀 하고 싶다고 해. 첫판에 헛짓거리하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섬이 크면은 섬 꾸미는데 바빠가지고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다음 판에는 난이도 올리고 그 뭐냐 기합 넣어보자 그래. 진짜? 아 존나게 그러네 진짜. 감사. 근데 너도 시발 좋은 건데 왜 시발 나만 좋은 것처럼 그러냐 개새끼야. 에 내가 양보했다. 빨리 레디해 시발. 투표권이 없어가지고 그 뭐야 씨발 그것도 못 찍네. 소금? 도자기? 도자기는 도대체 왜 금지야 아냐? 아 컴퓨터의 마음을 난 이해를 할 수 할 수가 없다. 내부에 소지 중인 자원이 쓸만하면은 도시 유형이 뭐 종교 뭐 이딴 거네. 왜요? 쓸만한 자원이 있으면 됐지. 세준이 앞에 불확 생겼네. 좋겠네. 왜 너는 흡수합병 할 수 있잖아. 아니다, 그리고 그 뭐냐 만국발람회 끝났어. 나섬이가 좋겠다고. 나섬이가 만국 끝났어 세준아. 킹 나섬이가 좋겠다고. 만국 몇이나 나왔냐? 아니 손해는 안 봤다. 손해만 안 봤다. 자살해도 되냐? 뭐 전시회 주체 넣었냐? 응? 전시회 주체까지 찍었냐? 175? 아니요 350까지 넣었죠. 오 오 같은 소리 하지 마. 빡치니까 미친놈 아니야 이거. 1등 김나섬. 와 도시 두 개. 나도 도시 두 개인데 왜 약 2.5배 차이가 나시죠? 아, 진짜 야만인이 너무 들끓었었어. 빠르게 3병에 짓고 명예로 환전해야지. 아이, 너야 그거니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아, 태준이 오기 전에 국가정보국까지 올려야 되겠다. 어후. 대준이 아 국가정보국이 하나 더 주는 것도 있지만 그 활동력 저하 15%도 있어가지고. 아 너무 싫어 그거. 그거 너무 싫어. 아 좀 찍지 마 그런 거.
이제 제철소 올리고 있네. 아, 우리 철강 기술 얼마 전에 습득했거든. 이제 제철소 찍고 있어. 닥치고 레디해라. X대 나서마도 X대고 싶어? 이미 X됐어요 씨발. 아씨 졸라 아쉽네. 나섬이 꼭 부셔보고 싶었는데. 부시고 싶은 남자 나섬이 한국 꼭 이번에 털어보고 싶었는데. 아니 심보를 고약하게 먹으니까 그지랄 나지. 컴퓨터가 백도어를 하네. 어 참. 컴퓨터 개씨부라. 야 버그는 많은데 컴퓨터들은 똑똑해. 개족같게 내지 않았냐? 야 아니 전쟁 걸고 쳐들어올 때, 아 쳐들어올 때 그거 딱 빠지니까 들어오는 거 봐. 아 너무 족같더라니까 씨발 진짜 뭐야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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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